달리고 또 달리고 이 새벽 3시 도로 위 광란의 추격전. 이날 청주에서 있었던 일 출동 경찰관에게 들어봅니다. 새벽 3시쯤에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5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약 10건의 접수가 되었어요. 주민들의 숙면을 위해서라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하죠. 바로 그때 이 순식간에 지나치는 오토바이, 문제의 오토바이 보니까 맞죠? 갱음을 내는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헬멧은 당연히 쓰지 않았고요. 번호판도 없고 대기구를 봤을 때 인위적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놓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아, 저 오토바이구나라고 저희가 직감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정차 명령을 내리는 경찰. 도로 건축에 오토바이 정차하세요. 오토바이 정차하세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합니다. 그 와중에 경찰의 눈치까지 보는 가장자리로 정차하도록 안내를 했어요. 근데 고개 운전을 하면서 조롱하듯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보행자든 운전자든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검거를 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도로를 안방처럼 넘나드는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기본에 불법 좌회전까지. 어느덧 속도를 올려 멀찍이 달아나는데요. 저희는 안전하게 추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가리를 확보해서 최대한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격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놓칠 듯 말 듯 거리를 유지하며 끝까지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요. 한대는 사이렌을 켜고 정차 명령을 하면서 추격을 하고 나머지 두 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주할 수 있는 경로를 예상해서 길목을 막고 기다렸습니다. 아, 오히려 궁지로 몰리고 있던 건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토바이까지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데요. 잽싸게 차에서 내린 경찰, 대체 이 추격전의 끝은 어딜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에서 재빠르게 내려서 한 10m 정도 뛰어가서 저희가 붙잡았어요. 결국 붙잡히고만 범인,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현재 경찰서로 사건은 인계가 됐는데요. 불법 개조, 그리고 공동 위험 행위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